자, 288페이지 매매죠. 1번.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건데. 1번 질문 참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거든요. 따라서 1번.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라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 예우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금전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권이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교환이기 때문이죠. 답은 4번이 답이죠. 장차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이 원칙인 거죠. 5번 서면으로 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 계약 유효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불요식행위죠. 따라서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구속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지만 매매 계약과 별도로 따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X죠. 3번입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일단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95평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왜요? 100평 중에서 몇 평을 못 넘겨받는 걸 5평만 일부 불능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4번 보시면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따라서 매수인이 선임 무과실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경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채무를 수 있다.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X다. 왜냐하면 경매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5번이 X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실전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 5번.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니은 보시면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문제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예약 완결권은요 양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뭘 하게 되냐면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면 가등기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뚫리냐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대여, 아니 죄송합니다. 네 번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는 현재 등기 명의인인 제3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X.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니은 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것 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에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X입니다.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물론 가능하죠. 따라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에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문들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렇죠? 6번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4번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매매 계약을 하고 이것도 많이 했죠. 인도하기 전이라면 과실은 누가 갔습니까? 매도인이 갔고요. 인도 후에 과실은 누가 갔죠? 매수인이 갖는다. 다만 예외로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소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원칙적으로 인도하기 전에 과실은 매도인 거기 때문에 4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X죠. 매도인에게 귀속합니다. 7번 틀린 것을 찾는데요. 4번 보시면 매매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인도 당시에 인도 장소가 뭐죠? 대금 지급 장소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 주의하시면 되겠죠. 8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2번 계약금이 위약벌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을 뺏기고 별도로 또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이행하기 전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요. 5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9번이죠.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가 아니라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보시면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까지 맞습니다. 매수인이 이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을 해줘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공탁하여야 계약이 해제된다는 지면은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1번 중도금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행 착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누구도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중도금을 지급할 당사자일지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는 거.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하였고 즉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틀린 것을 찾네요. 5번. 갑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 놓은 경우 중도금 준 건가요? 잔금 준 건가요? 아니죠.
아직 이행 착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계약금을 유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갑은 이미 이행에 착수에 들어갔으므로 을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을 보시면 자 실제로 이제 담보 책임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5번을 보시면 타인의 권리 매매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라는 거고 악의 매수인들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습니까?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을은 갑의 토지를 매수해 다시 병에게 매각하였으나 갑은 을이 등기하기 전에 정에게 그 토지를 매각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 사례에 관한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이중 매매가 되는데 3번을 보시면 악의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나요? 진짜 보세요. 갑이 지금 을에게 팔았잖아요. 팔고 또 을이 또 다시 누구한테요? 병에게 팔았죠. 근데 갑이 정에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에게 정에게 팔고 뭘 내줘버렸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을이 뭐예요? 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판 거죠. 갑의 땅을 을이 판 거니까 저 병의 입장에서 을은 갑의 땅을 판 거잖아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으니까 병은 악이라 하더라도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악의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이죠. 갑은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아,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일부 타인의 권리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요. 일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5번 2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담보 책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14번입니다.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갑으로부터 매수한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는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건물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그로 인해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한 것이니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옳은 것은 뭐죠? 2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집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관해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이르렀다. 판례드릴 때 갑은 을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돼서 소유권이 상실되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나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담보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주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의한 담보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되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4번. 갑은 저당권 행사를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16번. 다음 중 매수인이 선악 불문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죠. 악의 매수인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할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으니까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17번입니다.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침해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다시 한번요. 첫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 아니,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런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만약에 매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고요.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한번 경매 절차의 하자로 무효가 됐다면 담보 책임은 발생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된다. X가 되고 답은 3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담보책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물건을 사용 수익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땅을 사서 이전 등기 받았거든요. 근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인 거죠. 등기를 못 받았으면 그것은 뭐예요? 권리의 하자겠지만 등기 받았어요. 아무 담보 없어요. 다만 그 땅을 목적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장애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 많은 종류물 하자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특정물 하자의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충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그 하자를 앞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D급 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디급번 X증이죠. 모든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뭐죠? 이행이익배상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1번은 뭐죠? 맞죠. 왜냐하면 담보치기 하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더라.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네요. 19번입니다.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2번이 답입니다.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는 자력을 담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력에 대해서도 담보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4번. 원칙적으로 만약에 자력을 담보하기로 한 때에는 3번부터 보네요. 3번. 담보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4번.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2, 3, 4, 세 가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력을 담보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만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언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냐면 매매할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다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옳은 것은 5번인데 요겁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임대차죠. 자, 기본 확인 문제에서 1번.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죠. 일단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만 임의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을 배제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요. 2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자와 달리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임대인은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시험 문제 거의 내지는 않습니다. 3번이 답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죠. 비용 상한 청구권입니다. 자, 1번.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청구하냐면 필요비를 지출한 때 바로바로 청구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죠.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할 때 바로 청구하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날로부터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고요. 4번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점유가 적법한 점유여야 돼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후 해지된 후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4번 문제는 별표 두시고 꼭 다섯 가지 질문 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인데, 1번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라고 하고요.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그러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죠?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기억할 것은 뭐죠? 1, 2, 3번이죠. 답은 4번입니다.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6번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죠. 잘못된 걸 찾는데 4번이 답니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등기라면 대항력을 가져요. 대항력을 갖는 것뿐이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5번이죠. 다만 지상권과 다른 것은 5번 존속기간의 약증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9번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 통고 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다시 말하면 해지 통고 기간을 요하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1번 파산 선고입니다. 밑에 그 해설에 제가 즉시 해지는 정리해놨잖아요. 기억해 두시고 해지 통고 기간이 필요한 경우 한번 적어볼까요? 다시 말하면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죠. 약정 해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세 번째, 임차인의 파산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요
6개월 지나야지만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되고요. 추가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파산했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이죠. 보증금에 대한 문제인데 안 풀어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용상환증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상환증권의 포기특약은 유효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부속물 매수증권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5번이죠.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3번 양도 전대는 어차피 제한되니까 2번이 답이고요. 14번 읽어볼게요. 14번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했어요.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전차이고 따라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 병원 갑에게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도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급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몇 문제인가요? 많지는 않죠. 한 8문제 되는데 요 문제 정도는 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1번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서 철거를 구할 수도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죠. 2번입니다. 위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을 보시면 비용은 당연히 뭐죠? 지급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위임 사무의 처리 비용을 요하는 때 위임인 수임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죠? 줘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위임에서 보수는 후불입니다. 비용은 뭐죠? 선불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용은 나중에 지급하고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임하면 뭘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아들내미한테 뭐죠? 두부 사라고 시킨 경우. 두부값은 뭐죠? 미리 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갔다 왔다고 수고했다 500원은 뭐죠? 보수는 뭐죠? 후불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요. 답은 1번이죠. 넘겨보시면 실전 예산 문제가 나옵니다. 도급에 있어서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제척 기간인데요. 4번입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입니다.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거든요. 4번 보시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 뭐가 됐어요? 완성됐으니까. 이때는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도급인은 이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아직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죠. 6번 문제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마찬가지죠. 3번 위임은 당사자의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또는 수임이니 성년 후견계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종료된다. 맞는 질문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위임 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지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임 종료는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나 아니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임 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지. 뭐 일간신문에다가 공지했다. 이런 것만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7번입니다. 수임인의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위임 계약은 원칙이 무상이에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내미에게 두부 사오라 시켰다면 아들내미가 보수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특별히 보수를 지급하기로 뭐하냐?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해요.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재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현재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당이득과 뭐가 나오죠? 불법행위가 나오죠. 이것도 문제 많지 않습니다. 그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1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악의 제3자에게만 반환할 책임이 인정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무상으로 양수한 악의 제3자에게만 반환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밑도 끝도 없이 반환을 해야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5번이 답이고 5번 정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아들도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하등에 손해 입은 바가 없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위자료 등은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요.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3번이죠.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 자체는 공작물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져요. 다만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거든요. 다시 한번요. 공작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점유자가.
다만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2번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공작물에 대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직접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2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요? 간접 점유자,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릴 경우 1번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요. 선의자라면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 2번 악의자라면 전부를 붙이고 뭐까지 붙여야 돼요?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외가 뭡니까?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 악이라면 전부를 반환해야 되므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됐어요. 계약 당시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충분하다. X고요. 이때는 전부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5번.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죠? 상대방에게 넘어갔죠? 따라서 급여는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므로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6번입니다. 채무의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는 그냥 빚의 변제라 해서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죠. 근데 미리 갚았어요. 유효한 거죠. 일종의 뭐죠? 기한의 이익 포기로 보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5번을 보시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여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채권자를 뭐합니까? 대위합니다. 답은 5번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도급인은 수급인의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X에. 그러니까 고용과 도급의 차이점이죠. 만약에 고용인데 직원이 제3자에게 피를 입혔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죠. 근데 도급은 수급인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을 끼쳤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도급과 고용의 차이점이니까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 갑의 과실로 을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 사람을 돌아가시게 했다면 직계존속인의 비속이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더라도 뭘 내줘야 됩니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10번입니다. 갑회사의 근무하는 갑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병가 공동으로 정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정에게 1억 원의 손을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공동 불법 행위고요. 따라서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1번 정은 동시에 을과 병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2번 을과 병이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갑과 을에게 갑은 뭐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자잖아요. 그죠? 갑과 을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갑을 병은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4번 만약에 갑이 정에게 1억 원 손해를 전부 배상했다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구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5번이죠.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 채무 중 5천만 원을 면제해 준 경우 정은 을에게 5천만 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 경우에는 을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부진연대채무의 특징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문제집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뭐 하는 거죠? 동형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